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겸시 들어간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뭐. 오늘의 컨텐츠는 네. 자취생 만렙 대 쪼렙입니다. 만렙 쪼렙. 근데 자취해도 요리 할 사람만 하고 안 할 사람은 평생 안 하더라고. 저 우리 막내 PD는 요리 안 하지 출장 안 해요. 막내 PD님은 요리 안 하죠? 잘해요 진짜. 어떻게 했는데? 아 그럼 막내 PD님 각자 잘해요. 근데 꼭 자취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요리 잘한다고 해요. 아, 못한다는 사람. 그러니까 해먹을 수 있는데 안 해먹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귀찮아. 그럼 누가 말랩 자취 요리를 먹을지 누가 쪼랩 자취 요리를 먹을지 오늘 어떤 걸로 정하죠? 오늘의 게임은 자취생 꿀팁 퀴즈입니다. 자취 꿀팁. 저는 근데 자취 꿀팁, 생활 꿀팁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이 하드뉴스로 돌아다니죠. 네. 그 공유를 굉장히 혼자서 많이 하거든요. 저는 아마 잘할 것 같아요. 너는 모를 것 같아. 자, 첫 번째. 뻥 막힌 하수구에 땡땡과 뜨거운 물을 부으면 바로 빵 뚫린다고 합니다. 아, 나 이거 알 것 같아. 소금. 굵은 소금. 정답! 진짜? 제가 알기로는 굵은 소금이 크잖아요, 알갱이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내가 잔 상식이 많아요. 다음 문제. 아직 안 마른 양말을 땡땡을 사용하면 1분 안에 뽀송뽀송해질 뿐만 아니라 살균, 냄새 제거까지 된다고 합니다. 정답. 전자레인지. 정답. 뭐야 이거! 이상해! 난 드라이기인 줄 알았어. 와. 나 근데 써본 적은 없어. 온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끝났는데요? 컴퓨터? 슥! 근데 나 지금 이렇게 알잖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저 전자레인지 좀 생각이 이게 살균 냄새 제거가 된대요. 제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전자레인지. 아. 나도 궁금할 수 있잖아. 내가 익으면 어떡해? 벌써 익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더 익었다뇨.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자 2대 0으로 제가 승리했으니까 네. 자취 만렙답게 자취 만렙 음식을 먹겠습니다. 저는 쪼렙 음식 먹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자 이렇게 저는 자취 쪼렙! 대충 튜닝이나 걸쳐있고 저는 광고에 나오는 오늘은 짜파게티 요리사 같은 느낌으로다가 근데 광고는 광고일 뿐이에요. 반바지거든요. 아 오늘 첫 번째 음식은 자취생들의 영원한 간편 음식 스팸하고 달걀입니다. 고수들은 스팸 전, 스팸 동물이고요. 와 옆에는 통스팸 계란 프라이입니다. 이거 근데 절대 산 게 아니고 저희 PD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겉에가 스팸이고 안에가 예 계란이에요. 야 이거 진짜 요리다. 근데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자취 고수들은 이렇게 먹어요. 아 야 이게 그거야. 이게 이 안에 햄을 잘라서 여기 넣은 거야. 예. 다 하나로 만든 거예요. 필터이네. 안에가 계란이랑 파가 다 들어가 있네. 와 이건 뭐냐? 이거 내가 집에서 주로 이렇게 먹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아주 똑같은 재료로 만든 똑같은 요리인데. 야 근데 너무 맛있어 어떡하지? 이거 완전 똥물이야 똥물이. 이거 완전 똥물이야? 이거 계란 저거 한 거야 지금. 그리고 저 같은 약간 자취 고수들 있죠? 만렙들은 절대 그렇게 막 먹지 않아요. 한입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입을 요리가 달게 있으니까 안 짜. 맛있어.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음식은 기본적으로 스팸 양파 파만 있으면 이런 요리를 한다는 게 역시 사람은 알아야 돼. 저는 일단 무엇보다 실속형, 빠르게, 덜 귀찮게, 설거지 안 나오게 요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끼 정도는 먹는데 근데 매일 먹으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너무 쉽게 질릴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다음 음식 주세요! 두 번째 음식 주세요! 두 번째 음식은 오! 뭐야? 자 치킨? 맨? 빠르고 치킨이라고 식은 치킨입니다. 특히하자 사람들이 그걸 엄청 궁금해요. 근데 식은 치킨을 다시 데워 먹으면 그 수분기 날아가고 맛없고 아 못 먹고 남겼구나 실제로. 전날에 미리 드시고 주무셨나? 아니 먹고 남겼구나. 센스 디테일하네요. 예, 저 먹을게요. 맛있는데? 느끼해. 그래서 어제 먹다 나는 김치랑 저는 완전히 진짜 다음날 먹는 치킨 맛. 근데 또 식은 치킨은 식은 치킨만의 또 맛이 있어. 한 마리 다 먹어요? 한 마리 다 먹어요? 다 못 먹잖아요 한 마리. 먹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마리 반도 먹어요. 여러분들도 1인 1닭 정도만 하시잖아요. 돌아온 간식타임! 오늘의 간식은 계란빵과 바나나우유입니다. 오 우와 동인 계란빵입니다. 나 계란빵 진짜 좋아하는데. 자 간식 게임은 자취생이 가장 서러운 순간 베스트 5입니다. 베스트 큰줄? 5위부터 1위까지 3가지 먼저 맞추시면 됩니다. 아 이거 있지. 혼자 아플 때. 1위 혼자 있을 때 아프면 근데 진짜 그것만큼 서러운 거 없어요. 네.
밥 혼자 먹을 때. 혼밥할 때? 4위 밥 혼자 먹을 때. 그래서 요즘에 각자빵 인기 있는 이유가 밥 먹으면서 같이 보니까. 야, 한 숟가락. 그 다음에 뭐죠? 좀 더 헷갈린다. 뭐가 있을까? 관리비 많이 나올 때? 비슷해요. 공과금 많이 나왔을 때? 정답. 그게 왜 서러워? 옛날에는 그냥 내가 생각 안 하고 전기세 쓰고 물 쓰고. 이제는 그거를 내가 혼자 어떻게든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면 3-1로 제가 근데 또 이런 쪽도 많아요. 자취하면은 게임도 맡겨야 되고 여자친구 데려와도 되고 막. 자, 그러면 계란빵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이드 인 자취생. 우와, 이게 빵이네? 계란빵이랑 똑같은데? 되게 신기하다. 아, 이건 그 짭짤한 간이 포인트인데. 계란빵! 오, 진짜 똑같아, 맛이. 그래? 어, 완전 똑같은데? 와, 이거 함께 식사도 되겠다. 계란빵이랑 우유랑 너무 잘 어울린다. 자취 꿀팁이네, 오늘. 해드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아, 안 할 것 같아요. 아,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넌 이거지. 네. 넌 이거지. 네. 난 자취하면 근데 밤에 자기가 무서울 것 같아. 귀신 무서울 것 같아. 야동 마음대로 봐도 좋겠다. 와, 괜찮아. 펜타도 좋네. 풀싸움. 넘어갑시다. 다음 음식 주세요. 라면 냄새가 폴폴 나는데? 치즈 다이싱 라면. 오, 뭐야? 그리고 뽀글이를 좋아하시죠? 아, 아니 그래도 냄비에는 끓여 먹어요. 아무리 쪼렙이라도. 아니, 근데도 아니면 해보지 않았어요? 뽀글이요? 예. 네. 이분 뽀글이 안 해보셨다. 알려드릴게요. 뽀글이는 근데가 다르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깐 다음에 안에 부셔놓은 다음에. 아, 맞아. 밑에다 네모나게 깔아도. 아닌데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만큼 따요? 네. 이만큼 뚜껑을 따요.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무 젓가락이면 앞에만 까요. 이게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이상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여기서 아, 자취 만렙이잖아요, 제가. 아, 알겠어요. 쿠지라이식이나 먹어보세요. 왜 먹는지 알 것 같아. 존나 맛있어. 무슨 맛이에요? 우리가 일반에 먹던 그 신라면이랑 달라. 볶음 라면인데 신라면보다 더 약간 뭐랄까 퍼졌다 그래야 되나, 면이? 아, 그러니까 둘 다 한 입만. 아, 오케이. 한 입만. 존나 약하다. 와, 이게 국자. 오. 쿠지라이신 라면. 요거 난 먹어보고 싶었어. 근데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그 맛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 사라진 맛 좋아요. 아, 그래? 네. 이거 그만 안 했으면 안 먹었을 텐데. 아니, 또 딴 사람들 이렇게 뺏어 먹으려면 쿠지라이 새끼야, 이거네. 못맛 드시는 그거 알겠죠? 그럼 너구리 같아. 어! 아까 내가 조금 너구리가. 불었다 그랬잖아요. 예. 너구리 같은 느낌이 있어. 어, 비율 좋았다. 라면 맛은 그대로 나면서 국물만 딱 없는 거. 맛있어. 괜찮다. 생각날 것 같아. 이야, 맛있다. 또 봉지라면만의 맛이 있다니까. 라면이자 한입만. 와, 개싸다. 한입만이다. 안 먹었는데. 제가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에겐 정재열이 남아있다는 사실. 이게 저거잖아요. 비닐이잖아요. 환경 호르몬 맛이 좀 나요. 개맛있어. 인정할게. 잘 끓였다. 그리고 이상한 그 특유의 맛이 있다? 그러면 이 비닐봉지 맛이랄까? 약간 환경 호르몬 맛 같기도 한데. 환경 호르몬 같이 먹어줘야 돼. 그 맛이 있어. 아, 어, 쿠지라이 새끼야는 쿠지라이 새끼야. 그 맛. 신라면 맛인데 너무 우리 같아요. 뽀글이도 또 뽀글이만의 맛이 있고 그 뭔가 저는 먹으면 추억이 생각나요. 자, 오늘 이렇게 자취 특집 만렙 대 쪼렙으로 했는데 무슨 차이냐면 재료의 차이, 음식의 차이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숙련도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맞아. 음식을 어떻게 다르게 먹어볼 수 있나,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웠습니다.